알랭 브루니에 1886년 10월 3일에서 1914년 9월 20일 프랑스의 소설가, 시인, 파리스 저널지 문예란을 담당하였다. 에나레프지의 소설 문대장을 발표, 유명해졌다. 그 외 기적, 리비에르와의 서신 왕래, 가족의 편지 등이 있다. 쉐르주 출생. 시골의 소학교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한 소년 시절을 보내고 파리의 리세에 진학하여 거기서 그부 제이 리비에르와 사귀어 평생의 친교를 맺었다. 고등사범학교 재학 중에 군에 소집되었고 제대 후 곧 문필 생활을 시작하였다. 1905년에는 한때 런던 근처에서 일하였고 1910년에는 파리스 저널지의 문예란을 담당하고 또 여러 잡지의 평론을 기고하며 시인, 평론가인 C.P. 패기와도 친교를 맺었다. 1913년 에나레프지의 소설 문대장 리 그랜드 미얼룬지를 발표하여 유명해졌다. 이것은 아름다운 전원을 배경으로 청년의 사랑과 모험으로의 동경을 추억 속에 그린 청춘 문학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출征하여 베르딘 근처의 생리미 숲의 전투에서 부상하여 행방불명되었다. 시평론 등의 유고집 귀적 미라클즈, 친구 리비에르와의 1905에서 1914년에 걸친 서신 왕래 코레스판던스와 가족의 편지 등을 남겼다.